나오자 싶어가지고 맞죠. 또 허순해서 또. 아, 우리 이제 지금 재배하는 게 딸기. 저는 주가 방울토마토입니다. 주가 방울토마토인데 이제 딸기는 이제 처음으로 올해 이제. 요거 양의 토경 어땠습니까? 둘 다 다 토경입니다. 아, 이게 다 토경이야. 네네. 본인이 재배하는 게 네. 토경이란 장점 있는가 하면 토경이란 단점이 있어요. 네. 예. 장점과 단점 속에 뭐가 제일 많이 작용하냐면 우리가 토양은 등급으로 네 등급을 나눴대. 네 등급. 토성. 완전 점질. 네. 예. 중. 네. 점질. 중. 사지. 왕. 사지. 자. 이렇게 네 등급 나온 속에 요 놈은 뭐고 요 놈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희는 한 중점질 정도인데요. 중점질. 네네. 여기 두 다요. 자, 조건이 아주 좋은데 물 빠짐도 좋고 토양 흡비력도 좋고 흡착력도 좋고 이 좋은 점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면 저 비료는 어디에 계절적으로 맞아지느냐? 또 계절 플러스 사계절을 등급을 난 사계절을 나눠서 12월 31일과 6월 31일, 9월 30, 3월 31일. 자. 계절을 그냥 십자가로 축을 나눴거든요. 이 네. 축은 맞지는 않아요. 네. 온도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추운 시점의 중심은 우리가 1월 15일 네. 그러면 더운 시점의 중심은 7월 15일 네. 그럼 요 두의 등급을 저럴 거예요. 그럼 요 교차점이 나오죠. 네. 그럼 계절의 교차점이 여기에 모든 교차점이 여기나 실질적으로 계절을 두 등급으로 나눠야 되는데 두 등급으로 나누다면 얘하고 얘하고 그럼 반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축은 맞진 않아.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약간 낮게 잘릴 수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잘라낸 게 그냥 십자가로 표시한 거다. 이게 최고 저온 고온. 그러면 7월 15일이라는 거야. 1월 15일 대한 소환이 있어요. 소환 대한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소서 대서도 있어. 그 계절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여기 24절기 속에서 계절을 두 개를 나누는 거는 중국에서 아마 이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나라가 대륙이 너르다 보니까 이 등급을 이렇게 나눴다. 그럼 우리나라의 축은 요 사이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8도 선상에 어느 정도의 축이 북이 38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요것도 남부지방이냐 중부지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냥 우리나라 전체의 온도의 최저 온도는 이렇고 이렇더라.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값은 또 어떻게 불릴 수 있냐. 겨울에는 2.4 여기서 플러스 0.3을 남겨놨어요. 요거는 여기에 포함돼서 말을 해야 되나. 왜 아래쪽을 날이 났냐면 농업 농가들이 실수할 것에 비해서 자, 본인이 2.7을 맞추기 위해서 2.7을 맞추고 넘어가 보면 나빠져버려요. 봉우리는 짧아요. 최고 좋은 피크점. 그럼 이 지점 맞추기 어렵겠죠? 그럼 이 지점 맞추기 어려운 걸 때문에 0.3을 빼가지고 사계절의 이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24절기의 사계절 표. 그러면 여름의 고온기에는 얼마를 만들어? 1.5에 20을 만들어. 그러면 봄, 가을에서 1.8을 만들어놨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0.3을 또 빼놨어요. 왜 빼놨을까요? 넘어간 건 빼내기가 어려워요. 엿는 건 하루 만에 비료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많은 걸 갖다 끄집어내는 게 어려워요. 네, 이해 되죠? 작은 거는 보충하기 쉬운데 많은 거는 빼기 엄청 어려워요. 더 어려워. 넘친 거는. 그러면 이 표에서 대입을 하면 된다. 자, 딸기를 심었다. 최근에 심었다는 거죠. 네. 그 계절이 지금 얼마예요? 10월달 가버렸죠. 네. 그럼 이 시각 얼마냐? 2점대가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먹고 자란 것이 큰 것이 나오겠냐? 그렇죠? 양이는 지금 22점을 줘요. 저 지금요? 그렇죠. 저 지금은 이제 심어놔가지고 100물만 주고 이렇게 나거든요. 망하자는 짓이지 뭐 지금 날짜상 날짜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시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심어놓고 한 뿌리 내릴 때까지는 한 7일까지는 100물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무지한 방법이에요. 이 계절이 이시값은 여기잖아요. 뿌리 내릴 때까지는 여기에 그 이시에서 견딘다는 걸 표시를 해놨잖아요. 장애가 이상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이 표는 우리나라에 엄청 쓰기 좋은 표를 만들어내놨죠. 계절의 추계표.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합하면 되냐면 수분 함수량. 토양 수분이겠죠. 수분이 35에서 45%를 나눠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현인이죠. 성장. 이 표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어갖고 농은 농가에 쓰라고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어야죠. 괜찮죠? 우리나라의 표를 쓸 수 있는 걸 계절의 축을 잡아서 만들어놨다. 방금 말하고 괜찮죠? 네, 하여튼 먼 데서 오셔가지고 뭐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식음을 전폐하시고 오셨다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밥을 차리려고 입장도 못 되고 해서 간식 드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보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식물이 비료가 많으면 키가 큰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겠죠. 키가 큰 게 비료가 적죠? 이제 보이나요? 요거는 비료. 요거는 성장. 요거는 날짜. 자, 이렇게 진행시키면 비료가 적으면 요조적 이시가 나오죠? 비료량. 비료, 키가 크면 어떻게 해? 여기밖에 안 나오죠? 비료가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 맞는 시점이 나오죠. 지금 딸기가 키가 컸다, 비료가 작아서 컸다. 방울토마토가 살이 빠지면 키가 컸다, 비료가 작아서 컸다. 마디가 길어졌다는 소리는 잎 두께가 얇아서 햇볕을 많이 보기 위해서 널어떨였다. 이제 이해되나요? 우짜라는 게 키를 키웠다. 널어졌다. 햇볕을 보려고 널어떨였다. 남보다 키를 키워서 햇볕을 더 많이 보겠다. 그렇죠. 널어떨인 거죠. 그거는 웃자란 게, 뭐, 웃자람에도 말을 맞은 거나, 널어떨인 거죠. 그건 사실은. 키를 키운 거죠. 키를 키웠다. 웃자란 게 키를 키웠다는 거죠. 양이 작으니까 햇볕을 더 보기 위해서 키를 네. 키웠다. 이 말이거든요. 네. 비료가 적정하면 키를 안 키워요. 그런데 요 꼭지점이 작아요. 봉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쭉쭉 내려가죠. 올라간 건 내려가는 곡선이 똑같죠. 반대모양. 네. 그러면 늘어나면 더 나쁘겠죠. 그럼 여기에다 계절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고추가 키가 작고 잘 열었다가 안 열었다는 거는 이시가 0.5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0.8에서 1.0밖에 안 돼요.
자, 비록은 적죠? 요건 뭐겠습니까?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1.8을 안 써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도 실수할 걸 계속 여기다 표현해 치고요. 그래서 왜 여름에 더울 때 1.5가 최고다 했는데 아니 사실은 1.8이 개발해는 개발자가 그걸 갖다가 의사전달을 잘못해 버리면 피해가 엄청나겠죠. 비료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관수를 했거나 비료를 했을 때 며칠 걸리는데 작다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요 자리가 너메가 플러스 0.3 자리를 했으나 아니 사실은 이 자리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여기에다가 어떤 방법을 가했을까요? 개발자가 넘어가면 나빠지는 게 동일하게 오니까 고추가 더 작아지고 도마도가 더 작은 게 열어버려요. 나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1.8의 자리다. 이 시값은 여름에 지금 토경 딸기를 가을에 지금 시장에서 할 거고 방울도마도를 재배하는데 여름에 왜 우리 방울도마도가 안 열까요? 비료의 성질. 자, 비료의 성질을 보면 성격, 효과. 이 성격 캐던데 효과 나타나는 것마저는 효과 속에서도 어떤 행질로 다르게 나타나요. 효과 속에 소금은 짜죠. 가리도 짜다. 동일하다. 퇴비를 토경에 주면 다 염이 들어갔다. 그럼 따뜻한 성질이다. 가리는 고온을 만들어요. 더우면 안 먹는다. 고온의 장애를 준다. 여름에 고온에다가 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네? 타협. 그렇죠. 노란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가리는 고온성이 비로니까 전기에 좋겠죠. 네, 자, 전기 이 시가 쪼르르 가는데 가리가 들어가서 괜찮아요. 근데 봄 되면 나빠져요. 도마도가 물러져요. 가리비를 주면 단단해진다 그랬는데 물러져요. 딸기는 더 물러져요. 비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질소. 좋은. 좋은성 비료예요. 온도가 떨어지네. 저온이 되거든요. 가리는 쓰면 온도가 올라가고 저 질소를 쓰면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다르죠? 가리는 생식 기능이 있고 조명이 좀 많아요. 영이동하고 줄줄이 나와요. 아, 자, 여기서 가리의 좋은 점. 생식, 영양이동. 자, 이런 좋은 점 나와요. 나쁜 점은 또 열과가 나와요. 열상이 나와요. 열과 열상이 나와요. 자, 열과 열상은 공기에 나쁘죠. 그러면 여름 도마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름의 양액을 이 C 값을 그 지금 쓰는 거에 A 통에다가 질소를 더해야 돼요. 네, 그러면 A 통에 더해주면 바뀌어요. A통에 한 2포까지 요소를 넣어도 괜찮아요. 입자가 보드란 거. 굵은 거는 코팅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이 들어서 있어요. 보드란 거 이제 요소가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죠. 가는 거. 그러면 질소는 저온성이기 때문에 단점이 겨울에 불리하겠죠. 그럼 겨울에는 이동이 적게 한대. 저온이 되면. 체온이. 저체온이 되면. 그러면 겨울에는 저온성이기 때문에 단점이다. 그러나 장점으로 보면 원색이 나와요. 과실의 원색. 도마도의 빨간색은 뭘 가능할까요? 방울도마도 빨간색이죠.
까만 거 아니죠? 네. 빨간색. 네. 누가 내놔요? 질소. 토마토의 원색은? 토마토의 원색. 과일 원색. 토마토의 빨간색은 가리가 내는 거 아닙니다. 가리는 색은 눈이 팅팅하게 나온다. 빨간색은 누가 냈냐? 질소가 냈어요. 당근은 누가 냈냐? 질소가 냈어요. 질소. 그런데 얘를 도와준 건 누구냐? 가리거든요. 그런데 공기에 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죠? 이런 일이 있다. 함수량이 늘어나고 고온 열상이 아니고 고온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잎이 함수량이 늘어나고 가리가 많은 잎이 얇아지니까 함수량이 안 늘어가요. 더위 더 많이 탄다. 질소 가리가 전혀 지금 생각했던 반대되버렸죠 이제. 지금 알고 있던 상식은 가리가 당도를 올리고 저장석 좁게고 가리가 들어가면 저장석이 떨어져 버려요. 물러지고 저장성이 떨어지고 물러져요. 뭘 큰거려?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질소냐 가리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당도도 있고 원소도 있고 잎의 함수량도 늘어나요. 일소도 많이 된다. 일소 피해. 자, 여름에 도마도 햇빛을 받으면 눈이 굉장히 되어버리죠. 과일 색깔이 누렇게 됐죠. 그건 눈 때문에 되냐? 가리가 많다. 아니 과일이 햇빛 때 꽃비가 누르게 된 거죠. 누르 팅팅하게. 그게 요것 가리 때문에 질소량이 늘어나면 괜찮아요. 가리와 질소의 가리 제각각 다른데 가리를 우리는 좋게 여기고 질소를 나쁘게 했는데 요게 반대예요. 질소가 많아야 되고 가리가 적어야 된다는 아시죠? 토질도 중요하고 토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토 그래프와 비료의 성격. 그 토마토 밭에 그간 청태 안 끼는가요? 청태 시푸르게 고래. 청태는 없어요. 네, 퇴비 안 줘요? 퇴비는 가축분 퇴비 넣거든요. 해마다 주죠? 네, 그렇죠. 해마다 주면 인산 아마 과다될 거예요. 복합 비료 주고 퇴비를 주면 인산 가리 과다를. 네, 저 태양검사도 네, 있는데 인산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악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계속 그 양을 늘려가고 있다. 어느 정도 가면 그렇죠. 농사가 뭔가 모르게 안 되게 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 네. 왜 그러냐? 네, 안 되죠. 현대식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다. 옛날 어른들 그냥 요소랑 한 포대씩 주고 하는 그 농법이 퇴비 주고 맞아요. 여름 잡기에는 복합비료를 거의 쓰면 안 된다. NK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토양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표에 의해서 질소비를 높여서 이걸 높은 걸 가리의 인산을 낮춰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작물이 안 된다. 그 지금 요 큰 틀만 하나만 배워가도 우리는 정상적이 된다. 그래서 계절의 이 시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요소비료는 중성이 돼서 이시 측정이 안 돼요. 질산대로 바뀌어야 측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1-21- 복합비료를 자, 이 비료를 토양에 사용하면 얼마가 되느냐? 요걸 30% 빼면 14.7%예요. 자, 우리는 21-복합비를 쓰면 질소의 함량은 가스를 빠지면 14.7%의 비료를 사용했다. 그럼 인산가리가 과다됐죠? 그렇죠? 우리가 NK비료를 18-0 18비료를 줬다. 그러면 NK비료를 줬을 때 요거는 NK비료 줬을 때 우리는 몇 정도의 질소를 줬느냐? 12.6%.
12.6%의 질소를 통행에 가용해. 그러면 또 가리가 늘어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정도의 뒤로 값은 우리는 앞으로의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명품 300이라 하는 거는 30-10-8이거든요. 다르죠? 거기 30을 빼도 20이 나오잖아요. 숫자 남죠. 20과 10 차이잖아. 그러면 토양에 있는 가리비하고 그래도 거의 맞아지는 거. 네. 겨울에는 맞아, 여름에 또 안 맞아. 그래도 가리가 많다. 여름에는. 그래서 뒤로에 대한 성질, 뒤로의 효과의 성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걸 많이 배워요. 고추는 야채죠. 새파란 거. 그런데 고추 명은 열이 나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춥다, 추위를 많이 탄다, 소화가 안 된다, 뭐가 좋겠습니까? 염을 올리면 돼요. 염도를 올리면 돼요. 근데 사람이란 동물이, 인간이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염도를 국의 염도 0.5,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태아의 양수는 0.8이 바닷물은 똑같아요. 바닷물 잡아서 안 먹죠. 그러면 산모가 0.8의 염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수의 염도는 뭐예요? 0.8로 가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가 거기서 우리가 아기가 양수에서 사는데 걔는 염도가 0.8에서 살아요. 그러면 입덧을 해가지고 염도가 떨어지면 갱이 나고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했을 때는 해가 되어버리죠. 사람한테는 엄청 좋은 건데 과해도 나쁘기도 하지만은 적정한 염일 때는 최고 좋은 거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소화력도 좋아지고 우리가 살이 축 늘어지는 것도 당글당글하게 해주고 딱 달라붙게 하고 근육 강화나 모든 힘이 파워가 생기는데 많아지면 해가 된다. 근데 그러면 질소는 또 어떠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또 숨어있다. 가리비가 없으면 형식기능 행동이 더뎌요. 그래서 가리비를 써서 연맥이 노랗게 만들어진다. 힘질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엠보싱이라 해야 펴져야 된다. 연맥은 노란색을 띄어야 된다. 엽은 약간 노란빛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 과일이 빨리 된다. 약간 노란빛을 더 많이 띄면 더워서 안 큰다. 안전한다. 그래서 요 큰 틀을 배우고 나면 도마도는 아마 지금 하는 데서 많이 안 배워도 이제 조금 요거만 배워가면 많이 잘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딸기를 처음 접할 딸기 제일 많이 말씀드려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딸기 신비롭죠. 딸기 올게 동년 작년보다 안 죽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작년 두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초물부터 싸다. 그리고 싸인 맞추겠지 지금 요놈이 작년보다 한 30% 이상 저장이 늘어요. 그 작년에 여기 잘 팔아먹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알기가 두 배 늘어나면 얘가 별 희망이 없어요. 네. 파란색은 추운 느낌이 들어요. 찬 느낌이 들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얘가 당 때문에 먹거든요. 근데 당도 없으면 절대 안 먹어버려요. 싸면 이렇게 당도를 하우스에, 요 놈을 갖다가 20브릭스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팔면 팔려요. 네. 당감이 15브릭스. 그럼 당감 다음으로 얘가 더 높죠? 그 배, 얼마냐? 배는 매달 돼. 12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배는 당도 가면서 안 먹겠죠? 그 딸기는 어떻게? 빨간색이 따뜻한 성질을 가졌죠? 색깔이. 그럼 작고 비싼 게는 선호도가 높겠죠? 근데 올게 생산이 많다. 그럼 사과는 빨간데 어떻게 되면? 올게 사과가 20% 점수. 당감이 15% 점수. 그럼 얼마의 과일이? 내년 봄 3월 말까지 먹어야 될 과일이 작년 두 배다. 올게 시작부터 판이 깨져버렸어요. 막 판때기가 깨졌다. 이 판은.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시작한 거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뒷발 참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왜 뒷번이라고 붙였으면 잎이 새카맣게 말라진다 했겠지? 보셨죠? 이야기 많이 들고 교육 많이 받았죠? 뒷번은 뭐? 칼슘 결핍 나왔죠? 답이 맞나요? 양에게 칼슘이 있는데 칼슘 결핍이 나오면 거짓말이죠. 양에게 칼슘이 있는데 칼슘 결핍이 났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너는 안 받았다. 그럼 배달사고죠. 돈을 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 배달사고죠. 칼슘 결핍은 배지에 땅에 칼슘이 있는데 얘는 딸기 잎은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배달사고. 네. 자, 분명히 여기에는 칼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칼슘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놈이, 요 놈이 고힐라 죽으면서 칼슘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만 있는 거죠. 배달사고. 배달사고 벌어졌죠. 이 배달사고는 아이러니하죠. 여기도 칼슘 있고 여기도 칼슘 있고. 자, 여기도 그 여기도 얘는 왜 없냐는 거죠. 이 배달사고잖아요. 그럼 배달사고는 왜 생겼을까요? 줄기가 못 먹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요 놈이 딸기 잎에는 기공이 있어요. 여기에 기공 대사작용을 하기 위한 탄소동화작용의 기공에 열린다. 딸기가 뭐냐요? 딸기는 뭐라 그래? 전성작물이 그러죠. 자, 전성작물 말 전성이죠. 그러면 전성 작물은 기공이 언제 열릴까요? 전에 열리겠죠. 그러니까 기공이 전에 열린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기공이 열리기 전에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요 잎이 기공이 탈수가 돼서 대사작용을 멈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 맞거든요. 이제 답이 나오죠. 기공에 상처가 난 게 뒷번이다. 기공에 상처가 나면 기공에 전에 기공이 열린다. 기공이 전에 열린다. 그러면 기공의 상처에 의한 대사작용이 멈췄다. 뒷번은 칼슘 결핍이 아닌 기공 탈수에 상처. 그게 기공의 세포가 파괴되거나 상처에 의해서 대사작용을 멈췄다. 잎은 있거든요. 안 죽고. 대사작용을 멈춰서 쉐이프에
만 영향이 간다. 얘들은 상처가 났으니까 영향이 가지도 오지도 않아. 네. 그러면 K8이는 어떻게? 관이 올라가는 강의도 내려온 건 잘 없어요. 보드라운 건. 그 강의가 과수에서 많이 있죠. 껍질을 까봐라. 내 껍질이 안 까진다. 그때는 올라가는 거면 내려오는 관이 없다. 그 이야기 강의하죠. 어린 거 뭐 먹기만 해야지. 지금 생산을 못 할 때는 올라가는 관만 있다. 그럼 올라가는 관에만 상처가 나죠. 뒷번호에 큰 이파리 인정이 없어요. 작은 쉐이파리만 다 죽고 알기 꼽히는 것들만 망가져요. 정확하지? 네, 그래서 뭐냐? 여기에서 대사작용을 안 하니까 멈추었으니까 대사작용 멈춤이 일어난다. 잎이 행동을 멈추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자, 잎에 영양 생산 정지 이동 정지 먹지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안 하고 잎에 영양 생산도 안 하고 정지가 되어버렸다. 이동도 안 한다. 이동 정지. 그러면 큰 이파리가 일을 안 하니까 뿌리가 굶어 죽었어요. 뿌리가 굶어서 노화되었다. 이렇게. 뿌리가 노화되다 보니까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수시에 약화, 과일도, 당도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뿌리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팁번이 안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서 딱이 많이 딸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말은 이거를 뛰어넘는 방법은 알기 하우스에서 아침에 가 있으면 안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공이 열리는 시점에 습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습도 상승했죠. 그러면 기공이 열리기 전에 환기를 시켜서 온도를 낮춰라. 그러면 기공이 열리면 잘 안 닦인다. 닦지를 못한다. 잘 그러면 야간에는 잘 닦아요. 어둡게 만들거나 기공이 열렸을 때 물을 뿌리거나 이제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안 닦이니까. 그러면 안 닦인다. 기공을 닫는 방법은 어둡게 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차광 차광이면 암실이 되겠죠. 어둡게 낮을 밤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오전에는 일찍 환기를 시켜서 차게 하고 오후에는 밀폐를 시켜서 온도를 올리면 되겠죠. 키우고 역으로. 그럼 저녁에는 관계 없으니까 자전거 기공이 닦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딸기 따기, 오전 저온, 오후 고온. 그러면 오전 전 귀공 열린 전에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에 환기를 시켜서 오전에 전을 가져가라. 그러면 오후에 온 다섯 배. 오후에 고온 다섯 배. 그럼 키우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게 일어나잖아요. 참 쉽죠? 말은 쉽죠. 아니, 요건 이제 답을 꽉 집어가지고 압축시켜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요건데, 이제, 황금을 놓고서 맹물 시비하라는 거는, 네. 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맹물 시비하고 설탕 시비. 예. 네. 자,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맹물 시비의 목적은 영양 이동. 요게 30%씩 빨라지거든요. 세 번 뿌리면 한 번이 땡기죠. 7일을 갖다가 3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7일 자랄 걸 30% 떼면 30% 생산량이 늘어나요. 맹물심의 영양 이동의 목적이 있고, 수분 공급이 있고, 기공이 닫게 돼요. 여기에 물을 뿌리면, 기공이 닫히게 돼요. 영양 이동 있고, 수분 공급? 예. 잎에, 수분 공급이 있고, 기공을 닦이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게 들어있죠. 근데, 기공에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침에 요걸 막아줘야 됩니다. 기공이 열리기 전에 환기를 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거 하나를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수월해지니까. 기공에 열어가지고 장애를 일백개 놓고 일으켜 놓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요런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맹물 시비를 맹물을 알기 전시 맹물 시비를 4 내지 6회까지 하면,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연맹 시비, 영양 시비겠죠. 네. 영양 시비. 이때에 뭘 쓸 거냐에 따라서 먹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영양 시비고, 이제 영양 시비 여기에서 가리는
가리는 형식을 도모한다. 저기 있죠. 네. 형식.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는 차이거든요. 20리터에 120g이 120g이 이하방을 1하방 이하방이 1하방 출력 1하방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 예 1하방 확인까지 확인까지가 120g 물 20리터에 120g 그죠? 네. 예. 그 위에는 60g을 낮춰도 괜찮아요. 40g까지 내려도 괜찮아요. 그럼 연맥이 여기에 연맥이 요 연맥이 연맥이 노란색이 되면 형식 기능이 부여가 됩니다. 요걸 손으로 살살 문질러 보면 털이 문질러지면서 노란색이 됩니다. 연맥이 노란색이 되면 형식 기능이 부여됐다. 연맥이 노란색이 되면 형식이 부여됐다. 그러면 그것도 풀릴 걸 대비해서 1하방에서는 염화가리 더 가지가야 되는 거죠. 저 꽃눈 분할식이라 하면 염화가리 얼마나 더 가지가야 되느냐. 저거는 400g. 40g에 10배 400g. 400g을 연면식이 하고, 딸기를 사름 시키고, 꽃눈 분할 하려면 하우스를 덮어서 삶으면 돼. 잎이 노릇노릇 탈 때까지. 안 타면 그 다음날 가리를 또 농도를 낮춰가지고 더 살포해서 또 잎을 태워야 돼. 그러면 쌍대가 나와. 쌍대가 튀어나와. 그 딸기 심은 하니까 가보니까 꽃대만 두 개 나오고 순이 없는 거 보시죠? 멍청이. 네. 멍청이 얘기 들었죠? 네. 멍텅구리. 네. 꽃대만 두 개 튀어나오고 안에 순이 없어져 버렸어. 네. 생장점이 죽었겠죠? 네. 그건 뭐겠습니까? 고온열상. 고온으로서 꽃눈 분할할 수 있고 저온으로 분할할 수 있고 두 개 동일해요. 자, 이게 위치가 동일하죠. 저온이나 고온이나 똑같아요. 저온에서 꽃눈 분할하고 고온에 꽃눈 두 개는 같이 붙어있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 황금화 농부에서는 알기 런너받은 음이모 있죠. 그걸 심으면서 딸기 따먹어요. 크잖아요. 그걸 심으면서 딸기 꽃눈 분할 시켜버려요. 그것도 꽃대를 두 개씩, 세 개씩 만들어요. 많게는 네 개를 치워놨는데. 덩치가 크니까. 누가 하느냐? 가리가 된다. 가리로. 가리의 농도에서 온도를 플러스하면 생식을 다 해요. 가리는 어떻게? 가리는 고온 성질을, 따뜻한 성질의 비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온으로 가도 꽃눈 분화하는 게 아니고 고온으로 꽃눈 분화했죠. 그럼 알기 꽃눈 분화해야 할 때 질소를 빼고 저온을 만들었죠. 질소를 빼고. 질소가 없이 저온 처리했죠. 근데 질소를 빼면 고온에도 분화가 돼요. 그 두 개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딸기의 방법의 차이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가리에 따라서. 연맥이 노란색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연맥시비는 딸기 정식을 하고 한 7일까지는 맹물 시비를 하루에 6회를 하고 연맹 시비를 하루에 한 번씩 해요. 1년이요? 그렇죠. 설탕을 쓰면 딸기 안 죽어요. 정식하고 물을 뿌리면 딸기가 살이 빠져서 죽어. 살이 빠져 죽어. 잎에 영수가 영양이 워낙 없는 놈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냥 영양이 너무 소진되고 죽어버려. 그런데 황금알농골에서는 설탕은 그러면 설탕은 20회 저온 고온을 다견대요. 설탕은 양은 어떻게? 이제 기본이 원래는 40인데 60에서 한 300g까지 쓰게 돼요. 흰가루 잡을 때 300g니까. 네, 이제 영양식이는
영양 12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근데 여기에 이제 뒤에 달아붙는 게 다르거든요. 달아붙는 게 이제 가리나 설탕에 달라져. 그 처음에는 안 죽이려 그러면 설탕 그 400에 5배, 40g에 5배, 200g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써라 그러냐면, 자, 요것들은 20리터 기준. 네. 물 여기 설탕이 딸기에 쓰는 게 이제 정식에 썼을 때는 설탕이 120g 죽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는 낮춘다. 다음에는 설탕을 내린다. 양을 120에서 60g까지 낮춰 쓴다. 그러면 이제 가리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를 요것도 120에서 60으로 40으로 낮춰요. 120에서 생식을 분해한다. 그린하고 칼라는 이거는 얼마를 주느냐? 요거는 따로 줘야 돼. 60cc를 준다. 60ml. 칼라 그린하고 칼라 두개 동일하게 60이요? 같이 섞으면 안 된다. 알아준다. 그린만 두분 주고 칼라 한번 그.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세분하시게. 맹물 12는 딸기 생산을 늘리는 거다. 설탕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질병도 잡아주고 고온 저온을 잡아줘요. 고온 저온. 아마 요게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게 아주 특이할 거예요. 저는 핵심을 찍어주고 돼요. 오늘 전에 강의는 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오늘은 함축식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딱 집어가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주 핵심을 딱 집어갈 거예요. 이 딸기를 알게 되면 딸기의 특성이 정확하게 배워서 해야 될 게 티법만 풀면 그 다음에 이 시는 여기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양에게 지금 벌써 이 시를 2.5를 주고 있어요. 체겠죠? 황금을 농구에서는 딸기 양에 5.5까지 줘도 이상 없다는 결과네요. 그 창에서 우리 그 황금을 놓고 노병규 회원님이 5.5까지 했어요. 쳐다보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동일하게 토마토에도 동일하게 맹물 12하고 그린 찰나 동일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힘을 많이 이용하는 걸 다 개발되어 있어요. 딸기를 오전에 한 개씩 오후에 석을 올리면 잘하죠. 토마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고온성 작물인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침에 기공이 많이 열려 가지고 낮에 자동 개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열리는 순간에 대기습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개폐기 열기 전에 우리는 대기습을 상대적으로 올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럼 낮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겨울에 11시부터나 10시부터 2시 사이 물을 뿌려서 잎에 물을 뿌려요. 그러면 요 현상을 막아주죠. 희공의 탈수를 막아주겠죠. 물을 뿌려서.
예, 맹물 시비는 영양 이동과 잎의 수분 공급과 기공 닦기라는 거죠. 그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것을 활용하면 영양은 이동하고 공급을 만들어서 그 공급에서 연면식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식값에서 잎의 모양을 보고 이 식값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토경에 이름하는 간비기를 쓰죠. 네, 참 간비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 간비기를 쓸 때, 간비 속에서 우리가 쓰는, 질소인산 가리비. 거기에서 엽색을 보고, 여름에는 A통에다가 요소를 안 되면 두포까지 공기가 들어가죠. 4월달 넘으면 공기 들어가죠. 그럼 4월달까지 좋다가 5월달 되면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원에 이루어졌냐면 여기 가리비 때문에 고온에 일어났다는 거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 교육을 잘 받고 가시면 본인만 득이 아니고 오늘 오신 이 때문에 강의 내용이 전혀 색다르게 나왔어요. 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것저것 흐트러뜨리면 본인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처음 심으가 뭘 앞뒤 뭘 알겠어 이제. 예, 네. 앞뒤 없어. 그러니까 요건 만약 완전히 애기스만 쳐서 딱 가르쳐보면 요게 머리 베개보면 다른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와 머리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함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농구에서는 설탕을 많이 쓰는 이유가 120g까지 쓰는 것도 엄청 좋아요. 단단하고. 그러나 요것도 내가 조절해서 써라. 설탕 가리는 요거는 처음에 꽃눈 1차 시기고 2차부터는 낮추고 쓰면 된다. 예, 물 500에 할 땐, 그래서 뭐, 요 방법을 낮췄으면 되고, 설탕은 120g 쓰면 더 야하면 그렇다. 근데, 딸기 잎에 곰팡이가 펴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 이상이 없어. 찐득찐득해. 그래도 괜찮아. 딸기는 안 멀쩡해. 그럼, 딸기의 응애가 가시응애. 그거는, 저기에 벌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벌에다가 응애약을 막 자주 해서 딸기 안 오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딸기의 응애, 이건 가시응애. 다른 것도 있겠죠. 가시응애는 벌에도 있다. 벌에서 이동해. 벌 유봉 어린 걸 먹기도 하고 딸기 또 먹는다. 그런 벌에다가 응애약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 그 딸기 단수 없어요. 밴드 있어요. 요거를, 오늘 요 내용들을, 제대로 알면, 딸기 농사는 비해가. 근데, 딸기 잎에 이슬이 맺죠. 이래. 이래, 이래. 예. 네. 왜 맺을까요? 배고파서. 딸기 잎에, 물방울. 이슬. 이슬은 배가 고파서 생긴 일이다. 원래, 저희는, 원래, 통상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물기가 하면 수분이 많아서 맥힌다고는 하거든요, 사람 보통 보면. 꼬리가, 네. 비료물 안에 맹물을 먹으면 얘가 죽어야 살아요. 죽죠? 네네. 먹은 것이 이시가, 공급원 이시가 낮아서 잘, 묵은 걸 물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물을 뱉고 영양분만 내리다가 보니까 물을 뱉은 거예요. 이슬.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을 먹어야 될 게 물하고 영양하고 밸런스가 깨지고 영양은 잡고 물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럼 잎이 안 두꺼워져요. 비분을 먹어야 잎이 두꺼워져서 살이 찔 건데 그러면 그 영양소는 그냥 기공 닫고 내리주면 돼요. 그럼 기공을 닫는 순간에 뭐예요?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버려야 돼요. 낮에도 이슬을 맺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낮에도 어두워지네. 아, 낮에도 푸른 게 이슬 맺어요. 그러면 이놈은 얼마나 굶었으면 낮에도 이슬을 맺혀야 돼. 그러면 여기에 토양 이시 돼지 이시나 토양 이시가 얼마가 되면 괜찮냐? 1.2가 되면 이렇게 안 맺어. 그러면 양에게 이시를 얼마를 줘야 1.2가 될까요? 토양은 이시가 자체잖아요. 양에게 이시는, 요 양액은 1.2가 되려면 2.5의 이시를 주면 요게 잔량이 1.2가 나온다. 그럼 이슬이 안 맺어. 2.5를 먹고 1.2가 나왔으면 뭘 며칠 먹었냐? 1.3을 먹었죠. 근데 100을 재면 안 된다. 그건 가짜다. 그러면 실패를 한다는 거죠. 배지 옆에 이시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겠죠. 딸기 교육 어디서 한번 받아봤는가요? 안 받았어요? 그, 요런 이시 값은 우리가 관비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 네. 네. 근데, 이 시가 배지의 공급원 이시를, 산청해서 1.3을 줘서 이시 측정기 딱 꽂으면 얼마 나와요? 0.5에서 0.6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0을 줘도 0.7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니까? 2.5가 들어가요. 그럼 딸기에서 2.5는 잘 이야기 못 들은 이야기죠. 황금알롱포 회원들은 3.5까지 그냥 평안해 준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티뻔에하고 갤벌을 두면 아무 이상이 있거든. 그리고 뿌리가 손상이 된 원인은 기공 탈수에서 영양 전달이 안 돼서 굶어 죽은 거지, 비료 공급원하고 무관하다는 거지. 이 딸기 재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료량 공급에서 적정량 이시가 있어야 되겠지. 얼마가 있어야 된다? 토양에 2.7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죠? 지금은 얼마 있어야 된다? 2.1이 있어야 된다, 이시 값이. 그래? 2.1을 올려놔야 돼. 지금 토양이, 우리가 중정질에 좋은 양질의 토양인데, 비료를 너무 적게 내가 굶어서 일을 안 할 수 있어. 양액은 조금 다릅니다. 양액은 먹으면 충만한 축이 난다. 먹고 남은 잔량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근데, 관비 토양에는 비료가 결합이 되게 잘 있기 때문에 그건 달라요. 그래서 토양이냐 양이냐 좀 차이는 나는데, 그럼 양액은 공급은 이슬을 우리 많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잔량 이슬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 3.몇 주는 거는 우리 한금을 놓고 했는데 편하게 주죠. 그냥 줘. 편하게. 책에는 없겠죠. 그런 기술력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지금 그쪽에 뭐 친구들이나 딸기 재배하는 거하고는 그 강의 내용 하늘 땅 차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황금알롱법에서 이 재배력을 배운 걸 적극 응용하면 딸기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티번을 안 이렇게 된다. 요놈 지금도 심어놓고 앞에 문 열어놓은 데는 티번이 와요. 옆으로도 바람이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면, 그죠? 그렇죠? 예. 네. 바람빨이 쉬어서 잎에 기공이 탈수가 돼서 뿌리가 멈춘 거예요. 기공 탈수에서. 기공 탈수에서 여기 있겠죠? 기공 탈수 상처 내사작용 멈춤. 잎의 영양 생산 이동 정지, 뿌리 노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잎이 다 죽어요.
여기에서 제일 깊이 다리겠죠. 큰 이빨은 괜찮아요. 그냥 새순이 다 죽어요. 새로 올라온 순들이 다 죽어요. 나오다가 다 죽으면 다 죽어. 근데 그 뒤로가 많거나 결코. 왜? 전체가 먹어야 될 농구를 요놈이 다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죠? 네. 전체가 우리 식구가 다 먹어야 돼. 전체가 먹어야 될 놈은 요놈이 다 먹다 보니까 죽어. 예. 네. 수정이 안 되는 것도 그 원인이고 다른 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요 원인에 속한다. 거의 이제 오늘 먼 걸음 하셨는데 네. 본인 덕에 많은 사람이 도움되는 자료가 나왔어요. 예. 근데 저 머리에서 이게 나올 거라는 거는 내도 몰라요. 강의 중에 강의를 했을 뿐이지. 그러나 머릿속에 숨어 여기 들은 양이 용량이 많겠죠. 근데 와서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지 않죠. 내 머리 내가 모이더니 내도 모르니까. 강의할 때 다 나타날 뿐이야. 실력은 강의 중에 나타날 뿐이지 다른 건 아니다. 요거 사진 찍어가고 하면 되겠죠. 네, 네. 예, 하여튼 덕분에 저도 오늘 강의 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